한번 또 가봐야 됩니다. 좀 지체돼서 지금 이야기를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 무대에 나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늘 제 강의 보셔서 아시는 분이면 아시겠지만은 저는 지금 현재 친중박미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또 보이는데 여전히 여기도 성중량 이스라엘 국기가 막 같이 펄럭인 걸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동맹국이라는 건요, 우리가 북한한테 공격을 당했을 때 지원군이 오는 게 동맹국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도와주는 게 동맹국이에요. 그게 상호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 이제는 뭐 테레비 보면 다 아실 거예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전쟁하고 있죠? 아예 대놓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중국을 잠재적인 적성국가로 분류하고 있지요? 이미 미국하고 중국은 적대적 관계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우리가 지금 남북 대치된 상황에서 미국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남한과의 동맹관계를 버리고 북한 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엄청난 배신감이 들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런 짓이에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전쟁, 기술전쟁, 군비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한국이 돈 한 푼 더 벌겠다고 중국이가 줄을 서겠다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배신자 되는 겁니다. 네, 국제관계에서는 원래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때그때 국익에 따라 변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기반을 이루는 데에는 어마어마하게 보이지 않는 미국의 지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좌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우리가 중국하고 무역, 뭐 교역량이 떨어지니까 그쪽에 힘을 합쳐야 더 잘 산다는 말은 완전 거짓말입니다. 왜? 우리는 지금 미국이 만들어놓은 그 기반 위에 플러스 중국과의 무역으로 돈을 더 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70%를 버리고 30%를 취하겠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분위기는 나빠지고 있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독수리 훈련하고 이제 키 리졸브 훈련을 할 텐데 이 훈련의 잠재적 적국은 북한과 중국입니다. 물론 여기에 넓게는 러시아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미국이 바라보고 있는 세계 질서 전략의 차원에서 봤을 때 극동지방의 시리아와 이란은 미국의 적입니다. 또한 동북아시아에서 북한과 중국은 미국의 적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시리아, 이란, 중국, 북한은 북핵 개발에 있어서 파트너 국가입니다. 네 국가는 하나의 이해관계로 움직이는 나라예요. 물론 이 네 나라가 비트코인 가지고 서로 무기 거래하고 암 거래하는 것도 이 네 나라가 같이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북한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중국하고 무역량이 걱정이 되니까 중국 빼고 그 다음에 북한만 욕하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 자체가. 왜?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려면요. 돈줄을 끊어야 됩니다. 그 돈줄이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이란 돈줄을 끊지 않고 김정은 정권만 제거하면은 북핵 개발이 멈춰지겠냐는 거예요. 정권 바뀐 다음에 또 핵 개발하면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잡초를 제거할 때는 뿌리를 제거해야지 이파리 바뀌었다고 해서 즉 정권을 바꿨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더 이상 이 북한 문제로 더 이상 골머리를 쌓지 않고 좀 부활법과 편안하게 잘려면요 이참에 남북 통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남북 통일은요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국제정치라는 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지역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열이 되는데도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있었고 우리가 통일이 되는데도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정말 다행이게도 이 4대 강국 중에 가장 강력한 미국하고 그 다음 일본도 지금 뭐 100% 지원을 하지는 않겠지만은 미국이 원하면은 일본은 따라갈 수 있는 나라예요. 따라서 두 나라가 지금 힘을 합쳤습니다. 이 두 나라만 힘을 합쳐도요 동북아시아의 힘의 균형은 금방 뒤집어버립니다. 이런 절의 기회를 포기하고 통일을 안 하려고 하는 무리가 있다면요 그 사람들은 친북파예요. 왜냐하면은 언제 또 힘의 균형이 바뀌고 국제간의 이해 질서가 바뀌어가지고 미국이 언제 통일을 반대한 쪽으로 외교정책이 바뀔지 모릅니다. 지금이 아니면은 언제 또 그런 기회가 오겠냐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고 앞으로 그
10년 아니면 100년 지난 다음에 후손들에게 욕을 먹지 않으려면요 다소 지금 힘들어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나라가 해야 될 것 중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우리 지방선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저는 그다지 선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지만은 제가 중국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선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이야기하면 그래요. 지금 지방 분권화를 하고 있죠? 지방 분권화를 한 상태에서 중국의 차이나타운이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나라의 전 국토는 중국화가 되는 과정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지방화라는 것은 중앙정부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들 3년 이상 거주하면 선거권을 줍니다. 이런 나라 전 세계에 없어요. 우리나라 같이 아무 생각 없는 나라는 이런 법을 만듭니다. 3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지방의원, 노의원 이런 시장 같은 사람들을 뽑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은 지금 지방 분권화가 된 상태에서 중앙 권력이 약한 상태에서 지방 선거를 해버리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전라도나 충청도 지역은요 전부 다 중국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 지역 땅을 지금 중국인들이 땅을 사고 있어요. 그리고 운동원 출신들 중국 돈 받아먹으면서 지금 대모하고 그거 중국 돈 받아가지고 지금 선거 작업 이번 6월 달 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전라도나 충청도 지역이 중국 땅이 되는 걸 막을 수 있겠어요? 따라서 여기 지금 여러 지금 단체들이 많이 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자기 집회하는 무리로 돌아가시게 되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지금 모여서도 서로 무궁감정이 많으실 겁니다. 서로 간에 뭐 싸움도 있고 오해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분열이 되는 순간 바로 여러분들은 지방 분권을 돕고 중국화가 되는 것을 돕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리 성적이 흔들고 우파라고 얘기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결론은요 실천과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결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줘야 되고요. 지금 여기에 모여계신 분들이 앞으로 10배, 100배 더 늘어나는 날이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금 시리아 같은 데는 지금 개판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나라가 그런 식으로 시리아의 케이스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미군은 철수 안 합니다. 미군이 여기서 철수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경비가 들 뿐만 아니라 군사 전략적으로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게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지금 좌파들이 더 득세해서 지방 분권을 해서 우리나라를 온통 중국 천지로 만들려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는 내전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시리아 내전 같은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단결해가지고 이번 선거 그 다음에 앞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힘을 뭉쳐서 이거를 분쇄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늘 여러분들에게 제안하지만 그 태극기 부대 따로따로 모여도 상관없습니다. 안 뭉쳐도 상관없어요. 여러 사람들이 각자 다른 생각을 가졌으니까 다 좋습니다. 대신에 늘 이야기하지만 광화문 광장 앞에서 한 번 정도 단체 사진은 찍고 그리고 각자 자기 구역 가서 집회도 되지 않습니까? 10분도 못 모이지 않습니까? 단 10분이라도 모여가지고 왕창 모여서 단체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흩어져야 그래야 힘을 모아서 부대가 집결해서 각자 명령을 받고 각 자기 지역에 흩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처음부터 흩어져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쵸? 이 부분들을 해야 되고 지금이 독수리훈련과 키리저브 훈련이라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늘 강조하는 것은 광화문 광장 앞에 미군 대사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가서 대화하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왜 지금 걔들 그 좌파들 거기 가가지고 반미 대화하고 있죠? 왜 장소를 내주고 자꾸 변방해서 돕니까? 네? 항상 전쟁을 할 때는 중앙을 점령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기도 저 중앙을 자꾸 내주고서 이 변방이 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항상 소수라 하더라도 가운데로 들어가서 해야 되고 항상 중앙 돌파하는 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용기와 배짱이 없으면요 그 대모할 수 없어요. 네, 방어해야 되고 항상 그 용기를 갖고 단결하는 걸 꼭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그 지도자분들께서 안 뭉치게 하시면요 멤버들이라도 광화문에 모여서 단체 사진을 찍고 가십시오. 그렇게 해도 해야 됩니다. 왜? 각자 각자 생각이 다른 거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는 그런 거예요. 생각을 해결시킬 필요 없어요. 그거는 전체적인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다 그거는 인정될 수 있는 거니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 10분에서 30분 정도는 모여서 정말 사진 좀 찍어주십시오.
저희가 저번에 2차 반중대모 할 때 저희보다 4배밖에 안 온 민주노총 애들은 광화문 광장에 꽉 차게 줄 서갖고 사진 찍어가지고 그거 신문에 내보내가지고 마치 걔네들이 하루 종일 그렇게 대모한 것처럼 보여줬단 말이에요. 가짜뉴스죠. 우리보다 늦게 와서 우리보다 먼저 끝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프로파간다 전선을 펼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런 걸 하지 않으며 왜 이제 보수 쪽 사람들은 순진하십니까? 교묘한 공작과 전략 전술 그리고 겉모습을 쓰지 않는다면은 이 게릴라전에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 각 군에서 오신 걸로 다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 돌아가셔서 꼭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태극기 지도자분들을 꼭 한 곳에 모여서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설득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